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 가입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도 보험료를 내야 된다고 하는데요. 자산 내용 지금 알아봅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꾹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제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헌데 문제는 세입자도 보험료의 일부인 25%를 부담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질문과 답 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입 대상입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민간 건설 임대주택, 두 번째,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서 임대하는 민간 매입 임대주택, 세 번째, 동일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민간 매입 임대주택. 여기까지는 지금도 적용이 되고 있는 가입 대상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이번에 민특법 개정으로 2020년 8월 18일부터 새롭게 가입 대상이 된 주택입니다. 마지막을 보시면 위에 있는 2번과 3번을 제외한 민간 매입 임대주택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민간 건설 임대와 민간 매입 임대주택은 해당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건 미등록, 등록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세무서에서 발급받는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자도 가입 대상은 아니라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무 가입은 언제부터 시행되느냐의 문제입니다. 2020년 8월 18일 이후에 새롭게 등록하는 임대사업자는 바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고요. 법 개정 전에 이미 등록을 해서 임대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모든 임대주택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2021년 8월 18일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임차인을 변경한다면 그때는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의무 가입이니까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 번째, 만약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문제인데, 이러한 사항을 위반한 주택임대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5조 벌칙에 나와 있습니다. 이 항을 보시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중 9호를 보시면 제49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하는 임대사업자로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라고 되어 있어서 위반했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그렇다면 보험료는 얼마나 내야 될까가 궁금하시겠죠. 일단 보증보험료는 임대보증금 곱하기 보증요율로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 보증요율은 개인 신용도와 부채 비율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요. 지금 보시는 표는 임대보증금 보증요율 표입니다. 이 표를 바탕으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면, 만약에 공동주택인 아파트에서 전세보증금이 5억일 때 이때 보증보험료가 얼마나 나올까를 보면, 만약 집주인 신용등급이 1등급이고 부채 비율이 60% 이하라면 이때는 1년에 49만 5천 원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49만 5천 원의 75%는 집주인인 임대사업자가 부담을 해서 약 37만 원을 부담하고요. 나머지 25%는 세입자가 부담을 해서 약 12만 원 정도를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집주인 신용등급이 6등급이고 부채 비율이
120% 이하라면 이때는 1년에 보증보험료가 219만 원 나오고요.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75%는 집주인이 부담을 해서 약 164만 원 부담하고요. 세입자가 25%를 부담해서 약 54만 7천 원 정도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 표를 보시고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이거겠죠. 아니, 왜 임차인이 보험료를 부담하지? 네, 이게 바로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이 부분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8월 18일 민특법 개정으로 새롭게 임차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임차인이 25%를 부담하게끔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 시행령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특법 시행령 제40조 부분입니다. 보증수수료의 납부 방법 등이라고 되어 있네요. 법 조문을 한번 읽어보면 법 제49조 제6항에 따른 보증수수료의 납부 방법, 보증수수료의 부담 비율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되어 있고 1호를 보시면 보증수수료의 75%는 임대사업자가 부담하고 25%는 임차인이 부담할 것. 2호를 보시면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납부할 것. 이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는 보증수수료는 임대료에 포함하여 징수하되 임대료 납부고지서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료는 임대사업자가 내지만 임대료에 임차인이 부담할 보험료를 포함해서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생각지 못한 돈이 나가는 거니까 당연히 주거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세입자가 이러한 보험료 부담이 싫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에 대한 답은 임대사업자가 아닌 주택의 전세월세를 구하면 됩니다. 다소 성의가 없는 답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느 기사에서 본 국토부 관계자의 말을 그대로 전해드린 겁니다. 정말 단순하게 임대사업자가 아닌 주택의 전세월세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참고적으로 집주인과는 다르게 임차인은 이러한 보증보험 의무 가입 사항을 위반했을 때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집주인처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경우가 생길 수 있냐면 임차인이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할 때 서로 합의하에 보험료 중 일부 25%를 부담하겠다라고 하고 나중에 그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임대료에 포함해서 주지 않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요? 집주인은 보험료를 다 납부했는데 세입자가 부담해야 될 그 보험료를 임대료에 주지 않으니까. 여섯 번째, 주택마다 보험료가 다른가요?에 대한 부분입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보증요율이 다릅니다. 먼저 공동주택은 앞서 보여드렸던 보증요율 표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다중이나 다가구와 같은 단독주택은 공동주택 보증요율의 30%를 할증합니다. 쉽게 말하면 공동주택 보증요율의 1.3배라는 거죠. 왜 그런 건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단독주택은 주택 하나에 여러 가구가 살다 보니까 선순위 보증금이나 세금에 대한 체납 부분까지 감안해서 보험료를 조금 더 내게 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세금 2억 5천만 원 똑같은 조건으로 공동주택일 때와 단독주택일 때 1년간 보증보험료가 어떻게 나오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먼저 공동주택일 때 집주인의 신용등급이 1등급이고 부채 비율이 60% 이하라면 1년 보증보험료는 24.75만 원입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똑같은 전세금 2억 5천만 원, 집주인의 신용등급 1등급 부채 비율 60% 이하라도
1년간 보증보험료는 32.125만원, 공동주택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세입자가 부담할 보험료도 공동주택일 때는 약 6만원인데 단독주택일 때는 약 8만원으로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일곱 번째, 부채 비율 계산 시 주택가격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법령으로는 감정평가액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보험료뿐만 아니라 감정평가 수수료까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이 감정평가 수수료는 임차인 부담 없는 오롯이 임대사업자의 부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 부분도 개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액 대신에 공시가격이나 기준시가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텐데 이건 이제 민특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됩니다. 개정 시기는 아마도 2020년 12월 10일에 맞춰서, 왜냐하면 다른 그 개정안이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작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때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시행령 개정 전에 2020년 8월 18일 이후에 새롭게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보험료뿐만 아니라 감정평가 수수료까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보험 가입은 어디에 하는 건가요? 라는 부분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죠? 그리고 SGI 서울보증에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독점이죠. 그래서 이 두 기관만 배불려 주는 거 아니냐라는 비난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두 군데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면 이때 허그나 SGI 서울보증에서 임대사업자를 대신해서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게 됩니다. 아홉 번째, 이러한 제도의 문제점은 없나? 라는 부분입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기존의 의무 가입 대상이었던 기업 수준의 임대사업자에게 적용하는 보증요율을 굳이 개인주택임대사업자에게까지 적용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겁니다. 다른 법에서 선순위 보증금이나 집주인의 체납 관계를 공개하는 이런 것들이 보완되고 있으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굳이 한다면 최소한 소액 보증금은 제외시켜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거니까 임차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건 제외시켜주는 게 맞지 않을까, 최소한 소액 보증금에 한해서라도. 그리고 부작용도 우려가 됩니다. 이렇게 집주인이 뭔가 내야 될 게 많아진다면 당연히 전세를 월세로 바꿔버리겠죠. 그러면 전세난은 더 심해질 거고요. 물론 전월세 전환율을 4%에서 2.5%로 인하시킨다고 하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익이 감소한다 하더라도 내가 내야 될 게 많으니까 이러한 부담 때문에 전세를 월세로 바꿀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은 차후에 더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